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동안 게시판 인터뷰에서 좀 낄낄거렸다면 오늘은 좀 무거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어요. 지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우리 너부리용이 모든 이야기를 가볍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천천히 자라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이하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요 PD의 지금 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갖고 인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어색해졌어요. 네, 굉장히 어색해하시는 게 순간 느껴졌어요. 바로 어색해지는. 네.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아, 지금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이요? 예. 아, 성남에서 오시느라고. 먼 데서 오셨네요. 네. 아, 뭐 그냥 예. 오늘 날씨가 이래서 너무 그러게요. 걱정했어요. 네. 목욕탕 같아가지고. 사실 비도 제가 더 멀어요. 성남보다. 네. 그 먼 길을 저는 맨날 나와요. 아, 고생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저기 뭐야 저거 하신다 그러던데 포켓몬고? 아, 그거요? 네. 본격으로 뭐 속초로 가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한번 돌려봤죠. 아, 게임을 한번 깔아본 거예요? 네. 아, 진짜 게임을 좀 즐길 수는 없는 거고. 예, 네, 몬스터 잡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셨겠네요. 그게 처음에 그 데모 몬스터가 3마리 정도 나오는데 아, 그 중에 3마리, 3마리 잡는 거,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잡는 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막 탭을 막 두드리면 잡히나요? 그게 그 공이 그 화면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터치를 해가지고 싹 들어올리면은 그게 날아가가지고 공, 그 몬스터를 때립니다. 아, 때리면은 예. 그러면 무슨 미션이 있거나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찾으면 무조건 예, 얻을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글쎄요, 뭐 다른 건 튜토리얼 말고는 딴 건 안 해봐서. 아, 데모만 해보신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부 이제 출연자분의 글을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당연히 그 자폐아 키우기와 관련된. 예, 그 글들을 이제 봤었거든요. 예. 6월 달쯤에 이렇게 쭉 연재를 해 주셨었는데,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가장 한 주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글들을 소개를 해 드려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좀 미리 쓰셨던 글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갖고, 일부 마지막 편에 이제 이한호 님이 쓰셨던 글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읽어 드렸어요. 아, 예. 네. 그래갖고 아마 지금 2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폐아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 갖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첫째가 6살. 예, 첫째가 6살이고 그리고 첫째가 지금 자폐 증상이 있는 친구. 자폐아 자폐장애 2급. 예, 예, 그렇습니다. 6살이고. 근데 첫째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둘째. 예. 예, 둘째가 3살. 3살. 예. 둘째는 딸아이. 예, 딸입니다. 봤어요? 예. 둘째는 다행히 뭐 별 문제는 없는 거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6년 전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낳은 직후에는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예. 그야말로 처음 만나는 아이를 보고서 기쁘고 막 사랑스럽고 그랬을 텐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걸 아마 느끼셨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때가 애가 한 몇 개월쯤 됐을 텐데? 그게 한 14개월? 14개월이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뭔가 돌리는 거를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돌리는 거요? 뭐 장난감 같은 것 막 그런 거, 책 같은 것도 막 돌리고? 책? 보다 주로 접시 종류. 아, 접시. 예. 돌아가는 것들. 예. 돌리면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 관찰을 하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좀 뭔가 이상하다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아. 예. 그럼 그때만 해도 그 뭔가를 계속 돌리는 거에 집착하는 게 자폐라고 느끼셨던 건 아닌 거죠? 그냥 뭔가 이상하다. 뭐 그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가 이렇게 특정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네. 그 또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 보고 어이구 잘 돌린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이뻐. 어이구 이걸 돌리나. 네. 아, 야 지치지도 않고 이거 계속 돌리네. 손재주 좋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랬다가 그때가 한 12개월쯤 돌 때쯤 그러면 예, 14개월 때 정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서 걷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 선을 따라서. 예, 그것도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 처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 네. 그냥 좀 늦는 거 아니냐, 뭐 대략 그 정도. 예. 그냥 좀 특이한 습관이 있나 보다, 뭐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게, 그래도 써주셨지만, 네. 많은 부모들이 이제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 좀 늦대다. 예. 늦댄 거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늦어진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치료를 40개월 정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발견한 거는 사실 한 18개월 정도 발견했는데. 네. 많이 늦었죠. 아, 40개월 때쯤부터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 글을 쓰신 거 보니까 원래 그 자폐장애 치료가 네. 18개월 때쯤에 가장 효과가 좋다? 뭐 그런 말씀 본 것 같아요? 저 뭐 일찍 하는 경우는 한 14개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조금만 어쨌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은 바로 좀 그 소아정신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보통 거기까지 하시는 부모들이 거의 없죠. 아, 예. 그 이유가 아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것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니 그럴 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조금 늦을 뿐이지. 네. 그렇죠. 맞아. 아무래도 네, 돌리는 거 그리고 뭐 선을 따라 계속 걷는 거 예. 그거 외에도 또 뭔가 또 증상들이 좀 있었나요? 그거 외에는 애가 무척 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순하다? 예. 고집도 없고 고집도 없고 이제 다른 대로 따르고 엄마가 없으면 보통 아이들은 엄마를 엄청나게 찾게 되는데 그렇죠. 예.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엄마가 있는 없는 없으나 뭐 자기 혼자도 잘 놀고 네. 보채거나 그런 거 없고 뭐 저희들이 밥 먹는데 방해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아이고 얘가 효자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해주는 순하네. 네. 정말 네. 그렇죠. 네. 뭐 조숙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느낌에 그게 네. 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의지하거나 뭐 별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그렇죠. 예. 뭐 간혹 가면은 뭐 호명 반응이 늦대느니. 아, 아이컨택이 느린 예. 아이컨택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 예. 네, 그게 좀 느리다느니 뭐 포인팅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하더라고요. 포인팅 같은 경우는 보통 손가락으로 뭔가 사물을 가르치는 행위인데 네, 네. 이거는 사실 돌 정도만 돼도 그 저 이전에도 시작을 하거든요 애들이. 제 생각 어쩌면 돌잡이라는 것 자체가 예. 포인팅을 하는 거를 어쩌면 그 테스트 뭐 일부러 한다라기보다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거겠죠 아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포인팅을 거의 안 했었으니까 그것도 그것도 그건 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해외 사례들을 찾아봐도 네. 이제 그 포인팅이 없고 부모를 손으로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게 하는 그런 네. 거를 크레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크레인. 예, 그게 네. 있으면 높은 확률로 자폐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예. 정리하자면 이제 그 포인팅이라는 게 아이가 자라면은 지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막 반짝반짝거리는 장난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싶다 아니면 나 저거 재밌다 관심 있다라는 의미로 예. 손가락을 쭉 뻗어서 가리키는 거라고 예. 포인팅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자폐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안 하고 대부분 예. 부모 손을 잡아 끌어서 거기까지 가요. 가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해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손가락도 가리키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증세가 있으면 이제 아이가 자폐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높다. 예.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좀 드린 거고요. 예. 아무튼 발견은 일찍 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뭐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집으로 예. 이제 병원을 갈 시기는 그 이후에 한참 뒤인 한 40개월 때쯤에 예. 그때 갔었군요.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자폐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네요. 거기서. 그 전에 이제 이미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찾아보니까 네. 보통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부모가 네. 받아들일 준비가 대부분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폐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 그렇군요. 한번 네. 치료해 봅시다. 보통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주치 선생님이 있고 예비 진료를 하는 그 레지던트 분인가 아니면 네. 뭐 인턴 분인가 이런 분이 이제 열심히 네. 메모를 하시는데 네. 저희는 경제 사정이 이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위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이미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비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얘를 그 최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그 진단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예. 부모님께서는 아 우리 애가 자폐구나 예. 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하신 거구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건 자폐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아마 1급, 2급 뭐 몇 급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겠죠. 자폐라는 그러니까 게 태어났을 때 어떤 표가 있는데 네. 이제 0에서 한 10까지의 단위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한 7에서 10까지는 한 정상 범위로 보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한 중간에 한 몇에서 몇까지는 이제 경계성으로 보고 경계성 예. 네. 1에서 한 6까지는 자폐 범위로 보고 네. 그게 뭐 이제 1단계라 그러면 엄청 심한 거고 뭐 네. 6단계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덜한 정도. 뭐 대략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2급이라고 하면은 2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폐 등급을 나누는 게 1급에서 3급까지 나눠 놨는데 그중에서 네. 이제 2급에 해당되는 게 그 생탁쿠님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거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까지 못 봐갖고. 아.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네. 그 전에 막 거부를 했었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실이 존재하는 것과 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그때 그야말로 받아들였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확률이 상당히 높다 거기까지 이제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나서 회사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신경 안 쓰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는 주로 아이 엄마와 네. 그다음에 아이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 감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제 처하고 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거쳐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계속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냐 아니냐 뭐 우리가 아이가 자폐일이가 없으면 무슨 그런 감상적인 어떤 고민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고 그렇죠 그게 예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빨리 진행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으로서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의 역할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쉽지 않아요. 사는 게. 네. 듣고 나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창피하더니요. 이게, 아니, 저도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갖고. 어떻게 오늘 인터뷰를 할까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슬픈 얘기 해야지 뭐. 편집장님이 눈물이 많으시거든요. 네. 아 제가 이런 거 되게 약해요. 지금도 살짝 울컥한데. 코가 빨개지셨어요. 네. 참고 해봐야죠 뭐. 물론 해결책을 위해서는 그 엄마랑 아이랑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현명한 태도인 거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덜 힘들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굉장히 현명한 그 대처인 거고 감정적으로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감정 대단히 좀 냉정한 편이거든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감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엄청 울었어요. 그거는. 그러게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린 글에도 나왔었는데 예. 뭐 갑자기 길거리에서 뭐 미친 듯이 운 적도 있었다. 예. 그런 글도 있었어요. 예. 그럴 만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그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거는. 예. 예. 뭐 예. 알겠습니다. 뭐 다 아마 듣고 그렇죠? 계시는 많은 네. 분들도 다 짐작이 되죠. 네. 근데 제가 어떻게 괜히 한 물어봤고 아니 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일단 키우고 있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생각 그러니까 약간 문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얼마나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 내 아이가 자폐고 또 자폐라는 걸 또
미리 뭐 학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나와 있었거든요. 자폐라는 거는 절대로 정상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근데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뭐 똥오줌을 가리고 하는 어떤 사람답게 사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왜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예. 그 자폐 1급이었나요? 그 아이는? 예, 1급이었습니다. 예, 자폐 1급의 고등학생이 영화를,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그 건물에서 이렇게 던져버려갖고 아이가 예.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논란이 컸거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살인을 한 거죠. 그 자폐 아이가. 그 자기가 살인이라고 물론 개념 자체는 없었겠지만 아이를 어쨌거나 죽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일상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게 예. 그냥 지가 뭐 먹고 싸고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사례가 되면 어쩌나. 네, 어떤 사회적 가해자가 되면 어쩌나. 무섭죠.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당연히 뭐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사실 뭐 자신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만들 일은 없다. 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뭐 선언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예. 예. 그냥 이렇게 여쭤보죠. 그때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예. 부산 자폐 아이가 영화를 이렇게 던져갖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때. 예.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한 2, 3년 됐나? 그때 사실 뭐 저희 아이가 아마 그 자폐라고 이렇게 그 확신이 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고. 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겠구만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파헤쳐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런 것이 나타났고 사실 네. 저희 아이도 둘째의 입에다가. 날카로운 가위를 이렇게 집어넣은 걸 한번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딱 이제 때리는 건 항상 똑같거든요. 이제 무릎 위에다 이렇게 엎어놓고 엉덩이 때리는 거. 훈육을 하신다고 봤어요. 예, 예. 예. 아 근데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봐갖고 알고 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순서가 헷갈리면 말씀 나누기가 좀 힘드실 테니까 이해하시기가. 예.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그때 심정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되게 병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이거를 몰라서 물어보나? 이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한호님한테 감정이입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는 이제 저희 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청취자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잔인한 질문들을 하게 되네요.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아이가 자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문제점 그러니까 특히 그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때, 내 아이를 다른 애들과 비교할 때 부모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 그렇죠. 예.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친척집에 갔는데, 이제 또래에 그 사촌 애들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뭐 사촌 애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재롱 떨면서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그게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야말로 드러나 버리니까 다 차이점이 확연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정성을 쏟아서 애를 키웠는데 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뭐 이런 생각?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뭐 그런 걸로도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 어느 부모라도 다 엄청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 좀 천형에 가깝거든요. 정말 이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삶에서 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주위를 들어봐도 자살하려고 했던 애하고 이제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예, 예. 다 뉴스가 되진 않아도 그런 건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는 장애 아를 키우는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 게 아니라 삶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예. 그런 입장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물론 그래서는 안 되라고 늘 자기를 다독이면서
근데 뭐 그렇겠죠. 그렇게 네. 자살한 사람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유혹처럼 작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끝내자. 예.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사니 하면서 아, 이 참.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탓을 할 때 부모가 이제 받아들일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부부가 탓을 할 때 이거는 그렇죠. 뭐 충분히 짐작이 돼요. 예.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예, 많이 싸울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분명히 부부가 굉장히 막 심하게 싸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상대방을 탓한다기보다 제 느낌에는 왠지 비명을 지르는 서로 간에 너무 아프니까 상호 간에 막 비명을 지르는 듯한 이제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명을 지른다. 네. 그러니까 정말 남 탓을 하기보다 남 탓을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남 탓이라도 하면서 막 그 책임을 회피를 해야 그나마 좀 숨 좀 쉴 것 같다라는 생각처럼 저는 그냥 느껴졌었어요. 그렇기보다도 네. 그 남 탓보다는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게 누굴 탓을 한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네. 사실 그거를 빨리 그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월호의 부모들도 얘를 네. 괜히 보냈다라든가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화라는 예. 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것에 네. 대해서도 아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라고 나한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거는 예. 내 탓을 하다가 지쳐서 이제 상대방이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울컥해서 나오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말들이 예, 아, 아주 적절하네요. 예. 예, 또 저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 탓을 하는 게 누군가 자기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기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걸 상대방이 말려주길 바라는 거고 그게 맞아. 아니라는 걸 부정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런 거니까 자기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싸움을 거는 걸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되기도 했었고 또 뭐 이제 양가 부모님 볼 때 예. 이거는 더 애매할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중요하지 상대방 자식은 별로 생각을 보통 못하시거든요. 안 하죠. 네. 진짜 부모님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렇죠. 예. 네. 뭐 이거서 상세한 내용도 얘기 못하겠는데 조금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예. 뭐 따져 묻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부정하는 단계에서는 뭐든 나올 수 있죠. 이게 또 슬픈 게 그럼 이쪽 부모라고 그러면 좋아서 정말 내 딸 혹은 내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증명받고 싶어서라기보다 굉장히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그렇죠, 반사적인 그렇죠. 예 대단히 네. 예 그렇죠 그런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겁나 아이러니하고 겁나 막 모순적이고 근데 그 안에서 아무튼 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모가 아이와 놀지 못하게 할 때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쟤네들하고 노는 거를 학교에서 방지해줬으면 좋겠다랄지 예, 아이를 뭐 특수학교에다가 예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 뭐 아파트에서 뭐 그 장기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생활 수준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 학교에 내 아이가 같이 다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 또 그것 때문에 뭐 시위를 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예.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저거였어요. 둘째가 첫째의 자폐 증상을 모방한다. 네, 그리고 아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둘째한테도 예. 뭔가 좀 위험한 행위, 예.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한 행동 같은 경우 정말 무서우니까 그거는 네. 이제 애를 야단 많이 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모방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모방하는 기제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뇌에서 일반인의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체계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모방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 모방을 한다 그래서 정상인 애가 비정상이 그렇죠. 둘째가 자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닌데 네. 어떤 부모들은 그걸 봤을 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따라한다. 그거 자체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 짓을 예. 따라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 예쁘고 또 뭐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기 제가 봤던 글에 예. 둘째가 아무튼 그 첫째를 따라하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진 않았는데 예. 뭔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됐었다 뭐 이제 그런 글을 봤었어요. 위에 문제가 아마 컸을 거예요 그거는. 아 해로운. 예. 예. 뭐 상처를 입히거나 아무튼 예. 뭐 정말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예. 거니까. 무섭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부모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힘들어하는 게 또 적에 있었나 봐요. 아이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그것도 만감이 좀 교차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자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엄마 입장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 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그 구분을 잘 못했었거든요. 아이를, 내 아이가 자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예. 자폐인 걸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그 아이를 다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거 어떤 예. 공공기관에다가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인정하는 문제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또 예. 되게 크게 그쵸.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의 눈 시선을 별로 의식을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예.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게 집중이 되니까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장애 등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 내가 장애 등록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 표시가 좀 또 하나 나는. 그렇죠. 티를, 그야말로 티를 내는 거니까. 예, 그것도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도 예. 있고. 부모 입장에서 힘들기도 할 테고 예.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게 동정이 됐든 무슨 멸시가 됐든 간에 예.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사람들이 그 장애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예. 계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할 수밖에 없지만 싫거나 근데 실제로는 장애인 등록을 아예 안 하는 거부하는 분들도 꽤 계신가 봐요. 상당수 있죠. 장애 등록을 하면은 뭐 다른 또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라든가 네. 아니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뭐 혼살길이 막히는 게 아니냐라든가 기록으로 남아서 예, 뭐 기록이 남아서 예, 그렇죠. 네. 낙인 찍히는 기분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현명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그 각자 느끼는 상처의 통증은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한우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예. 나름 이제 장애 등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테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들 특히 엄마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내 몸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이렇게 그냥 장애인이라고 딱 공식 그야말로 그 검증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싫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아빠들이 인정을 좀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아빠들이 더 안 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돼서까지도 계속 일반 학교에서 그런 걸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서는 경우는 아빠고요. 보통 엄마는 이제 그거를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예. 엄마는 계속 아이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잘못 예. 문제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아빠들이 많이 늦어요. 아 그럼 이한우님은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겠네요. 예, 그래서 뭐 장애인 등록을 할 때도 그랬고 병원에 갈 때도 그랬고 예. 아버지가 되게 빨리 받아주셨네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네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예. 아 물론 받아들였다고 뭐가 해결되지는 않고 다만 그 고통을 그냥 고통과 뭐 문제를 더 빨리 받아들이셨다는 거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빨리 인정하고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많이 편해요 그거는 주위의 시선도 좀 의식을 좀 덜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걸 감추면서 음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 드러내놓고 어쨌든 조금씩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겠지만은 네. 저도 뭐 민폐 끼치지만 또 여러 사람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나눔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뭐 한 게 있나요? 아니 저희 그 딴집 마켓 많이 이용하시길래. 그것도 나오네. 아니 그 본인 글에 나와 있어요. 바흐엔 36개인가 몇 개를 한꺼번에. 아 떡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3,690원어치를 구입을. 아 그런 것도 써놨어요?
아,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예.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방쿠엔을 한꺼번에 31개를.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그 자폐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라서 예. 아, 마음 좋은 아저씨다. VIP다 우리. 네. 그렇게 네. 여기고 있다가 이제 네, 그, 자폐, 그 아들 얘기가 나왔었죠. 아, 예. 네. 예, 네, 아, 그 얘기 나온 김에 저거 좀, 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만약에 그럼 장애로 등록을 하면 네.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렇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혜택이 성인 될 때까지는 상당히 혜택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네. 특수학교에 가게 되면은 네. 특수학교는 정원이 한 100명 안팎이에요. 보통. 그러겠죠. 얼마 안 되겠죠. 선생님은 더 많을 텐데. 선생님이 50명 이상? 아, 그쵸.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셔틀버스도 보면은 한 애들 한 5명 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1인당 보통 뭐 한 달에 한 300, 4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고 그걸 해 주는 거예요. 오, 3,400을 다 내줘요? 전액을요? 예, 전액이에요. 오. 여기서 돈 들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괜찮네요. 근데 사실 이 네. 특수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전체 장애인,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 장애인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 전부 다 예,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걸 혜택을 받으려고 그래도 혜택을 받기가 거의 힘들고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유치원이나 뭐 저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때 빨리 신청을 하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TO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언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죠. 아, 그런 면에서라도 좀 빨리 부모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월에 이렇게 얼마 뭐 지원금 같은 거는 없나요? 지원금은 전기요금 할인 한 달에 8,000원. 아, 할인, 요금 할인. 예. 네. 그 다음에 그 가스요금 약간 한 몇천원 또 할인.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그 톨비 50% 할인. 아. 대략 그 정도. 예. 자잘하는 것들. 예, 자잘한 거예요. 정말 네. 자잘한 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지원을 받는 예. 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없어요.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또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남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 네.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수학교 하나도 없는데 대단히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용인에도 지금 하나가 겨우겨우 생겼는데 그것도 예. 일반 학교를 못 세워가지고 예. 뭐 대학교 근처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성남이 괜찮은 부분이 또 하나 이런 게 부분이 있었네요. 아, 성남 좋습니다. 네. 우리 성남자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성남국. 근데 성남국. 웃으실 때 보니까 유재석 닮아있어요. 그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진짜 눈매도 그렇고. 예. 아, 예. 웃으시는 게 특히. 유재석이랑 굉장히 닮으신 것 같아요. 안 웃을 때는 모르다가. 예, 네, 그,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관련된 게, 네. 이게 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할 텐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이민도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봤었어요. 뭐, 예, 네. 뭐, 영어라도 해야지 뭐 할 텐데. 네, 그렇진 않으니까. 말이 안 되니, 예. 좋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감당이 되세요? 지금요? 네. 아득바득 아껴가지고 어쨌든 뭐 적자는 안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적자는 안 내고 예. 계시는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던데. 뭐 회사 다닐 때 도시락 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만 원. 예, 만 원 내는 거예요? 예, 한 달에 만 원이고. 야. 예. 뭐 그 짜잘한 데서 엄청 아끼고 있습니다. 예, 등등등등. 예. 그다음에 이제 식대는 주로 그 계절 야채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먹고 예. 식비 좀 줄이고. 예. 그럼 그 정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사요 또.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상담 받으실 때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병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 달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연구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면은 그 검사 비용이 무료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런 거 이제 받고, 뭐 할인 받고. 뭐 그럭저럭 삽니다, 그것도. 다행이네요. 아니, 정말 힘들 것 같아갖고. 네.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 궁금했어요. 예전 글들 보니까 막 일종의 재테크? 네. 에너지 재테크. 뭐 예,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익 좀 봤습니다. 네. 지금은 몇 프로나 이익을 보신 거예요? 지금 계속 묻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수익률이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한 16%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요즘 또 엄청 떨어지니까. 그냥 아. 신경을 계속 쓰면서 제가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네. 이익을 볼 수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고 회사 일 하면은 뭐 거기까지 별 신경 쓰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뭐 놔두고 있어요, 그냥. 네. 어떤 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특허사무소에서 네.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아, 아~ 번역이요? 네. 조그만 아, 사무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국제특허 그런 것 때문에 번역 네.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법률 문서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뭐 영문과를 나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문입니다. 아, 원래 전공은? 전공은 전자공학이고요. 어릴 때 좀 살다 와가지고.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1호 네, 번역 같은 거 네, 있으면 좀 아 씨발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다음에 네. 아무튼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근데 또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시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괜한 걱정을 했어요 제가. 아 뭐 어떻게든 삽니다. 아껴서. 남겨주신 글 중에 말 중에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거였어요. 그 저희가 앞에 또 얘기했었던 건데 굳이 이렇게 희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자폐가 있는 아이가 네. 정상인으로 오는 그 회복되는 경우는 없다. 그냥 일상생활을 목표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발견을 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발견했을 때 바로 병원에 갔었더라면 우리 아이가 어쩌면 정상인이 됐을지도 모를 거라고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맞고 또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있는데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였어요. 치료가 늦은 부모들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아이가 일찍 갔든 늦게 갔든 결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자책하지는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았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큰 기대는 하지 말라 네. 아이한테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저런 글을 봤었거든요. 또 아이가 지금 이제 6살인데 네. 막 침대에서 뭐 대소변을 못 가리고 뭐 그러기도 한다. 한 1년 전에도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또 그런 일 없네요. 아 요즘엔 또 괜찮아요? 예, 요즘은 뭐 밤중에 기저귀 해가지고 거기 뭐 쉬어 하는 정도. 근데 이제 예, 응가는 지금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다행이네요, 그것도. 그 한 번에 밤중에 하려면 고역입니다. 그냥. 예. 아 그럼요. 그 애가 그 침대에 똥 싸놓고 막 거기 뒹굴고 있고 막 그래버리면 예. 힘들죠. 예. 근데 6살, 5살 때쯤이면은. 그렇게 많이 늦은 것처럼 지금 만약에 6살인데 그걸 가리면 뭐 정상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보통 그 밤중에 응가는 거의 없고요. 네. 소변은 많이 이제 많이 애들이 있는데. 하거든요. 그거는 뭐 한 10살까지도 정상인 애들 네. 중에서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응가 같은 경우는 다면서 하는 경우는 한 2살 이후는 거의 없어요. 이게 아, 사실. 그렇군요. 예.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자면서 예. 똥을 싼다는 게 약간 그렇긴 하네요. 처음 생각, 네. 처음 상상해본 일이에요. 네. 아니, 아이는 아기가 똥 싸면 이제 울거든요. 네. 이제 뭔가 불쾌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불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아이는.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하신다라고. 네. 저는 사실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예. 또 여기서 또 뭔가 저는 모순에 부딪혔던 거예요.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예. 아,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울 때는 훈육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의 주장이고 네.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계라든가 의료계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저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하는데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뭐 14개월 이전부터 뭐 열심히 그 하루에 5시간씩 그다음에 네.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선생님 붙어서 이렇게 교육을 나라에서 무료로 시켜준다. 예.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그런 저지를 했을 때 그걸 놔두게 됐을 때는 네. 나중에 지금 특수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릴 때 어쨌든
개돼, 그러니까 사람이 개돼지 짓을 하면은 사람 찍, 그러니까 저 말이 좀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라도 어쨌든 그거를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 네. 저희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 없어지면은 거의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어디론가 가서 노예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이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리해줄 사람도 없고 네. 그럼 어디 팔려 가다가 대략 뭐 정말 네. 염전에서 노예를 한다거나 네. 극단적인 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숙소에서 네. 노예를 생활을 한다던가 맞아가면서.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은 예. 미리 그거를 훈련을 예. 시키는 예. 건가요? 그런 예.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래갖고 아동학대심 의심 신고가 왔었다고 왔습니다. 지금 왔어요. 경찰에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면은 울긴 하나 보죠 아이가? 우는데. 예. 자기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 훨씬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아.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 시끄럽죠, 저. 시끄러우니까 아마 뭐 이웃에 누군가라고 짐작했는데 그분께서 아마 신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나름 시민정신을 예, 발휘한 거겠죠. 예,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예. 그것도 당연히 뭐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혼내는 신용만 해도 막 울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첫째는 그게 안 되거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 그나마 때려야지 그나마 내 얼굴을 그때 봅니다. 자극을 줘야 그야말로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이 단시간 안에 그걸 하려면 그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니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이 때리고 그러는 거에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한호님 글 읽어보면서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놔두게 되면 또 주위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아 얘를 왜 이렇게 놔두느냐. 그러겠죠 당연히. 야단치면 또 난리치니까 애들 그렇게 때리지 마라. 별로 때린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진짜 둘째한테 위해를 가거나 이럴 땐 정말 세게 때리긴 해요. 그거는 때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폐라는 게 그야말로 외부 세계와는 단절이 된 채로. 외부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거나 뭐 관습에 따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거니까 그 아이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라줘야 돼요. 걔는 그렇죠.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근육을 하시고 뭐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신다고 그래서 아동학대심 신고 들어왔고. 아유 정말 소리가 크니까. 아 이때 또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봤던 거는 뭐 아빠가 좀 나이가 많으면 그럴 수 있더라고. 예 대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이한우님도 그러면은 그 첫째를 낳았을 때 나이가 많은 편이었었나? 그때 37이었나 아마 그래도. 아 첫째가 예 첫째 낳았을 때가. 잠깐만 그러면 지금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이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면 뭐죠? 그러니까 40대 지금 예 40대 중반이 넘으신 건가요? 아 예 그런 게 아니 지금 42? 아 다행이다. 예. 빛을 고생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덜덜 한참 동생이시네. 한참까지는 아니고. 역시 어쩐지 너무 젊어 보이셔갖고요. 예.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두 살 차인데. 아예 좀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친구해도 돼요 우리는. 예. 예 아무튼 그때 그 나이가 꽤 많으신 편이었네요 그러면 첫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35살 이상이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봤었어요? 네, 대체로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것저것. 찾아보니까 막 그 정도로 나왔던 걸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 그럼 이한호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야, 이건 내 탓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하나요? 아, 아니, 왜 그 부부 관계 사이에서 뭐 서로 남 탓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다투고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근하면 저는 이거 저기 끝이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애를 잠깐 보는 것뿐인데 제가
그 세차를 구박해가지고 얻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 유부녀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애 키우는 주체가 아니면 말을 말하라. 네, 그렇죠. 다투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얘기. 네. 무통주사가. 아, 그거요? 예,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그걸 부정을 하시는데. 아. 이게 그, 무통주사를 안 맞고 출산했을 경우에는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산모한테서 분비가 된다는 거죠. 예, 산모한테서요. 네. 그게 산모한테 분비돼서 아이한테 흘러가서 네. 뇌 속에 있는 스트레스 물질을 많이 제거를 해준다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근데 네, 뭐 어차피 너무 전문적으로 나와도 얘기는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네. 이거는 또 뭐 저기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저기 이한우님은 네. 예, 그 무통주사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바로 무통주사가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심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문의들은 또 그렇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네. 그런 반박이 네. 실제 저희 게시판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이한호님으로 검색하셔갖고 작성자 이한호님으로 검색하셔갖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아니 뭐 당연히 그 의료업계에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름 뭐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예. 의료, 저도 사실 이제 그 어릴 때 그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네 봤어요. 예. 예, 수술을 했거든요. 예. 의료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니까 예. 사실 그런 거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확실하다 뭐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저도 힘들고 단순하게 확률로 얘기를 해서는 네. 어쨌든 무통주사를 맞으면 옥시토신 분비가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이한테 스트레스 물질이 좀 적게 제거가 되면 어쨌든 네.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을 때 그 출산 시에 옥시토신을 줄였더니만 아기 쥐들의 자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출산을 할 때 아이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네, 그건 그렇죠. 아이들도 편차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도 적게 받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을 어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자연 출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의사들을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저기 뭐 네. 자폐 아이를 둔 네. 부모가 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네. 당연히 그럴 말할 자격이 있죠. 네. 네. 뭐 의학적 논쟁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네. 이런 가능성을 유출을 해갖고 다른 분들한테 지금 공유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옳은지는 당연히 모르죠, 당사자도. 예, 모릅니다. 근데, 예, 네. 근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건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또 임신 기간에 무슨 자연재해로 이런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대체로는 아무튼 자폐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부모의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예. 자, 이쯤에서 제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둘째를 낳기 전에 심정은 어떠셨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는 네. 첫째의 자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네. 첫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러려니 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둘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네. 다행히 둘째를 출산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출산을 되게 중시하는 곳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보통 V100이라 그래가지고 첫째를 그 제왕절개로 낳은 분이 네. 그 일반 뭐라 그러죠? 어? 네. 그 가능해요? 예, 예 그 V100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오, 제왕절개를 첫 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두 번째를 낳을 때. 두 번째를 뭐,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네요. 예, 그게 그러게요?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무통주사도 권하지를 않고 어쨌든 최대한 산모하고 태아에 스트레스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어쨌든 출산하고 났을 때 대단히 잘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제 처의 말에 의하면은 그 되게 배가 아프긴 한데 출산 그 순간에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예. 그 G스팟의 정체성을 거기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UFO의 그 아. 아니 내가 무슨 뭐 성적인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UFO 실제. 같은 존재가 거기에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잘 태어났고 지금도 무척 잘 자라고 있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구나. 셋째도 계획 중이시라고. 셋째 계획 중인데 아직 안 생기고 있네요. 아, 아 그래요? 근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아이를 낳는 거? 아, 뭐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일종의 주눅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 갖고. 예, 그래서 네. 예,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사실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외부에 노출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부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네. 민폐 끼치면서 민폐 끼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살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또 얘기하게 돼서 또 나왔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꼰대 같은 말인데 그 왜 사람 인자가 사람 인자가 원래 그 상형 문자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네, 그 서로 사람 기대어 있는 그거. 아니 원래는 이제 손발이 달려 있는 그냥 아. 상형 문자인데 네. 이제 그걸 해석을 한 누군가가. 아.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운명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또 누군가는 또 나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가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못 깨달은 채 이제 늘 평생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 눈에 되게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냥 그 거짓을 허세를 부리느라 애를 쓰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그러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사람,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거죠. 아주 단순한 게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그래요. 먹는 것만 봐도 다른 생명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예. 또 꼰대질을 네. 오늘 많이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세고 있어. 자, 저런 얘기가 또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친구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제가 아마 전 시간에 그 다른 의미로 아마 저는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친구가 될 거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건 또 좀 다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한우님이 말씀하신 건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친구. 네.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내 친구가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경우는 이한우님이 평생 친구가 돼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친구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징스럽죠. 네. 그러게요. 이 말도 좀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친구가 생겼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아마 어떤 영화에서 그랬나요? 오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나마 정말 평생 같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이 죽으면 그나마 부모 입장에서는 덜 걱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아이는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살 거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뭐 없을 거 아니에요? 따로 방법이. 그 게시물에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단법인 자폐 사랑협회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정 재산을 기탁을 하고 그 재산이 자폐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원하는 대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감시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 팜플렛 보고 이제 내용만 이제 대강 훑어봤는데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 그런 데가 있구만요. 예, 근데 뭐 재산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재산이 당연히 그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뭐 어차피 그 인건비도 있고 무슨 뭐 당연히 그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테니까. 네. 그러면 또 그런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또 의무감이 또 있으시겠네요. 어쨌거나 내 자식 보호하려면 그것까지 생각하면 참 힘드네요. 당연히 힘들죠. 예. 로또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거밖에 없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몰랐는데, 그 게시물들 보니까 또 같은 또 그 자폐 아이를 키우는 네. 부모들을 막 많더라고요. 댓글에. 예, 숨어있죠. 네. 그렇죠. 대부분. 예, 네, 무슨 뭐 숨어 있다라기보다 굳이 드러내지를 않았던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한우님이 이렇게 딱 드러내줬을 때 그 옆에서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그거 계기로 이렇게 막 말씀도 나누고 그런 것 같아갖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쪽지도 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과 앞으로 만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세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동정을 하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무심한 듯이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잠깐 걱정하시는. 아니, 뭐, 약간 혐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혐오만 아니면 다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댓글 중에서 보면 뭐 스무 살 난 조카 자폐가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증상이 워낙 편차가 심해서요. 사실 이렇게 특수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의 장애가 비슷한 정도의 부모들끼리 모여요. 이게. 아, 더 심하면 싫어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심하면 불편하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좀 안타깝죠. 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란 게 원래 자기하고 너무 심하게 다른 부분을 보면은 거부감을 당장 느끼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두려워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게 어떤 장애가 있는 부모들이 좀 외부에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더 변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들도 숨기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쉽게 뭐가 발전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거나 발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폐 아이의 아빠기도 하지만 저희 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또 이용자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 뭐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부터 이렇게 재밌는 글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예, 뭐 저도 가끔가다 글 올리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끔 뻘소리도 하시더라고요. 뻘소리 그냥. 아, 뻘소리 많이 합니다. 네, 뻘글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네. 아니, 당연하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아, 예. 예, 그 아이 얘기를 가끔가다가 좀 해주시면 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사로도 지금 정리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되게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으로. 예, 그러면 아무튼 저기. 예. 뭐야,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줍게 화이팅. 네. 이런 말 정말 못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네. 네. 아무튼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